중앙선이 있습니다. 여기 지나가면 여기 넓게 주차장이 돼 있어요. 여기가 어딘가요? 공영 주차장이네요.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공영 주차장인데 넓은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쭉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운데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어요. 그것을 지나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보시죠. 자, 쭉 가고 있는데요. 여기 통로가 쭉돼 있어요. 통로. 중앙선이 있어요. 통로. 아니, 여기서. 자, 여기는 차들이 이쪽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중주차돼 있어요. 그래서 안심하고 가는 거죠. 중앙선 있고. 가는데 안 보였던 차가 이때! 이번 사고 과실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양쪽 보험사 담당자는, 네, 우리 보험사, 상대 보험사, 이건 100대 0인데요. 근데 상대 운전자가 100대 0이 어딨어요? 8대 2. 7대 3 내지 8대 2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상대 운전자는 인정 못해. 보험사는 100대 빵 인정하겠다는데 상대가 끝까지 우기면 상대 보험사 직원, 네, 그거 따라가야 돼요. 예, 네, 어유 제 마음 100대 빵인데요. 근데 우리 의뢰인께 절대 안 된대요. 죄송해요. 전 이쪽 편이니까요. 그래서, 과연 100대 빵일지, 불법차인도 잘못이 있을지 투표 시작! 98%는 100대 빵. 불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가 2% 있습니다. 저는 이2% 누군지 제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. 저도 100대 빵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50분 중에 한 분이 불법차에서 한번 있다. 보여야죠.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? 보여야 뭘 미리 빵빵하죠. 여기서 이쪽으로 나는 건 뭐예요? 일종의 역주행이에요. 역방향이에요. 다들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왜 이렇게 오려고 그래요? 여기서 나가는 차들은 다 깜빡이 켜고 보고 알수 있잖아요. 출발하는 거. 근데 안 보였던 차가 왜 거꾸로 와요? 다 저쪽 방향에 서 있는데 왜 혼자만 다 보세요. 다 이쪽 방향이에요. 다 이쪽 방향.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. 다른 차들이 막, 여기 다른 차들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거기, 좀 열렸네? 개구멍이 넓네? 그래서 나왔나요? 저 백대빵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98%든. 그런데요. 법원에 가면은 이럴 때 백대빵 아니라는 판사들도 있어요. 얼마 전에 법원 항소심 판결을 봤더니요. 쭉 가는데 어떤 차가 후진은 나와요. 주차 라인에서. 후진은 나오다 바로 뻥 붙였어요. 주차장 통로를 지날 때는 후진으로 나오는 차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. 아니, 지나가는데 폭 튀어나왔어, 이렇게 비슷하게. 그런데도 90대 10을 한 판사도 있었어요. 아유, 무서워요. 네, 일부 판사 무서워요. 그 무서운 일부 판사만 만나지 않는다면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.